자,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 추자연, 우효광 부부에 이어서 두 번째 국제결혼 부부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부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는 뽀뽀 때문에 쪽쪽 부부라는 천인공노할 애칭까지 얻게 된 불가리아 출신 훈남 셰프 미카엘과 박은희 씨 부부를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두 분이. 반갑습니다. 아유, 두 분이 너무 예쁜 부부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카엘 셰프님은 저 먹으라고 살라미죠. 네네네. 살라미를 갖다 주셔가지고. 네. 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네, 올해는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평소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나 봐요. 네, 겨울에만 만들 수 있어요. 아, 겨울에만. 네. 날씨 추울 때. 아, 그래, 그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죠. 네,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귀한 걸 받아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너무 참 그 부부가 예뻐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면 좋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미카엘 씨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대답은 하고 고개를 이렇게 저를 보면서 끄덕이는데 와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공허한 눈을 본 적이 없어. 눈이 굉장히 깊고 슬프면서 공허했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아 안 하면 더 외로워요. 아 그래 안 하면 더 외롭고 그리고 살 이유가 뭐야? 아 살 이유가 없다. 사실. 그러니까. 아 둘이 뭐 싸우고도 있고 행복한 일이도 그렇죠. 있고. 네, 그게 사는 거죠. 네. 엄채연님 미카엘 너무 좋아요. 8094님 옹디 괜찮겠어요? 쪽쪽 부부가 나오다니 정신줄 잡고 청취할게요. 김은나님 야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요. 미카엘 역시 조각미남이네요. 다비드상 저리 가랍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비드상. 강신홍님 달달 부부 나오시네요. 동상이몽에서 꼬리 뚝뚝 떨어지던데 소시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이렇게 아유, 방송 보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1801님 웅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의 삶인데요. 뭐. 예예. 예. 미카엘 씨는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리고 비정상회담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라디오 출연은 이게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네, 라디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출연했습니다. 네.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같이 그 불교 방송도 출연했었다고. 아, 그 제가 혼자서. 아, 혼자 한 거예요? 네, 지금 부부끼리는 지금 처음입니다. 아, 네. 부부끼리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지금 와이프는 지금 어떻게 기분인지.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동상이몽 2를 통해서 부부의 모습으로 또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주인공인 거니까. 네네. 그 탐탁지 않은 모습이. 나 미카엘 씨 탐탁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이 와이프가 좀 너무 멀어서. 예, 멉니다. 예, 좀 예. 마음이 아파요. 네, 네. 너 요게 멀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될 일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동상이몽 2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랑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계시는데 우리 박은희 씨 알아보는 분들이 세상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네. 어디서 많이 봤더라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아, 네 미카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미카엘 와이프예요. 미카엘이랑 같이 없을 때는 제가 흔한 얼굴이죠. 이렇게 아 그냥 흔한 얼굴이죠 하고 넘어가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은 미처 못 봐가지고 네. 뽀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쪽쪽 부부예요? 별칭이 그게 예 사실 둘이 있을 때 좀 많이 해요. 아 원래 둘이 있을 때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저희 집에서 촬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네. 많이 걸러냈는데도 그랬다. 아 많이 걸러냈는데도 원래 집에서 뽀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걸러낸 게 그 정도였다. 예, 밖에서는 안 하는데 집에서는 많이 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하던 대로 했는데 예.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들 집에서 그렇게 뽀뽀를 하고들 사는군요. 노력합니다. 가끔 저도 팔에다 한번 해보곤 합니다.
너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이게 너 아예 그냥 너무 생소해져 버리면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도 팔 어느 부위 예 여기 팔, 연한 살에 여기 이제 그 팔 등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0704님은 또 쪽쪽 부부 방송에서 보고 너무 부러워서 저는 졌습니다. 신랑하고 같이 방송을 보다가요 쪽쪽을 따라 했더니 어우 잘했어요. 지금 거리두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라면서 무심한 신랑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쑥스러우니까 네. 미카엘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오히려 미카엘이 그렇게 해서 아내분이 따라간 게 아니라 반대였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아 저도 놀랐어요. 아무도 없고 둘이 있는데도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네. 이제 불가리아면 유럽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유러피안들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키스도 하고 유럽 사람들이 키카에서 아무데나 그냥 자연스럽게 퍼프 엄청만 심하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도 한국 생활 먼저 20년 넘었으니까 제가 예. 아 이제 한국 사람이구나 절반 정도 네네 아 그래서 뭔가 이제 몸에 유교 의식이 스며들고 예,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이렇게만 안 돼요 이렇게 조심하라고 아. 그걸 배웠대요 길에서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기대고 뽀뽀하는 거는 안 된다고 배웠대요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20년 전에 생각하시면 20년 전에 예. 그때 정도. 원래 우리나라 이렇게 팍팍한 나라가 아닌데 20년 전이면 IMF 때라 가지고 IMF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데라서 사람들이 좀 팍팍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문자 보내주신 0704님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박은희 씨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참 그 웃는 날씨 되게 이제 보기 좋은데 감사합니다. 남편분 얼굴만 봐도 이렇게 계속 웃음이 나요. 아 네. 아 네라고 이렇게 계속 아니고 이게 그렇게 답변이 빨리 나올 일인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왜 그럴까? 이분들의 애정 행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컵부터 좀 빨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2에서 나온 이분들의 활약상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분도 끝까지 침대에 있네. 절대 웬만하면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아. 이사 집에 가면 나도 아침에 해줄게. 완달라. 완달라. 외상이야. 나 아내분은 딴 데 가서 못 먹겠네. 그렇고 그래. 맞아. 저렇게 해주니 뭐. 입이 너무 고급으로 될 것 같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문재 씨 놀랬죠? 네. 남의 눈을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이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저기 미카엘레는 내가 보니까 뽀뽀가 개연성이 없는 뽀뽀예요. 그냥 하는 거야. 정말 외모적으로는 부러운 거. 속눈썹. 아 속눈썹이 길죠. 얄미울 정도로 부러워요. 나도 저런 속눈썹 갖고 싶다. 저는 미쇼한테 그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당신 오늘은 왜 더 예뻐? 일단 미소 너무 좋아요. 예. 이 쓰지 마. 그리고 눈. 눈이랑 미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예. 이게 참 아 이게 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군요. 이 미카엘 씨는 본인도 자기가 잘생긴 줄 알죠? 아 아닙니다. 몰라요. 저희 뭐 유럽에서 보통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아 나 정도면 유럽에서 밥 깔고 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여행 갔어서 아무것도 나 찾지도 않아요. 아니 그냥 어디를 같이 갔었어요? 미국에 이제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미카엘한테 같이 가자. 어차피 레스토랑도 적고 당신 지금 백수니까 네.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게 신혼여행이 돼버린 거예요. 아, 네. 신혼여행을 따로 안 갔었군요. 네, 네네.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안 하고 그 신혼여행이 돼버려서 에이 모르겠어 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켓을 갔는데 예. 거기 산타바바라? 네, 거기 맞아요. 마트에서 예. 엄청 마트가 크더라고요. 미국이 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통수가 저희 신랑이었어요. 여보 왜? 이랬는데 다른 외국 분이 뒤통수를 쳤는데 네. 아 그래요. 뭐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지 배가 덜 아프죠. 저희 한국에서 잘생긴다고 얘기 들으면 나 너무 챔피해 이렇게. 너무 챔피해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리까지 잘하니까. 네. 아우 요리 너무 잘해. 왜, 아니 우리 미카엘 씨. 아니요? 네. 나 말고. 아 아니, 진짜 아내분도 잘하세요? 그렇죠. 어, 예.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왜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제품이에요. 무슨 제품 다 이렇게 뭐 제품을 조금 넣어줘야 이렇게 깊은 맛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몰래 조금씩 넣으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네. 그 정작 전공은 무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어, 무슨 무용? 현대무용 했고요. 이제 무용을 하다가 뭔가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요가 강사랑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조금씩 이제 그냥 전향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한번 고비가 온 게 수술을 받았어요. 갑상선 암으로.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춤추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1년 동안 안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하고 끝까지 그 길을 잡고 있었는데 예. 그게 탈이 났는지 몸이 하나씩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놓치는 말자 하고 강사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미카엘을 이제 만난 거죠. 그때 강사하면서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나처럼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근데 그 기회가 이제 미카엘한테 올인이 됐죠. 그 기회는 잠깐 밀어놓고. 미카엘 씨 처음 그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춤추는 사람. 예.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춤췄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오라고. 나보고 그냥 따라오라고. 나 춤 못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춤이었는데? 그냥 우리 뭐 음악이는 좀 정신없겠지만 우리 블루스 했어요. 아 블루스. 네네. 나오고 있는 음악과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그래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뭐 자기 걸을 때도 너무 글래머하게 또 걸고 모든 액션 모든 손으로 뭐 움직인 거 다 무용 같이 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부러운데 참. 잠깐 그러면은 이 몇 년 차인 거예요? 몇 년까지 이게 지속될까? 우리 지금 벌써 3년 정도 3년. 넘었잖아요. 3년 예. 넘었어요. 결혼식은 1년 반. 그렇지.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했을 때는 또 신혼여행을 또 안 갔었고. 네, 바로 안 갔죠. 못 갔어요. 바로 예. 뭘 했길래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 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 자리에서 저희 혼인신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한테 써줬던 편지 같은 거 좀 읽어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오그라들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뭐 유리사 만나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왜 유리사 좋지? 어머님 아버님 조금 반대로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카엘 박은희 씨 부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카엘 씨는 불가리아 출신의 셰프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장수의 나라죠. 불가리아 하면 유명한 대표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이 발효유. 이 식품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늘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어렵다 퀴즈를 쉽게 드리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너무 쉽네요. 1번 된장, 2번 고추장, 3번 요구르트.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어려운 질문. 어렵다고. 네, 그렇죠. 어렵다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트리오의 사랑이란 이유로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징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춘희님,
박은희 씨 웃는 모습 배우 이지아 씨 닮았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약간 닮았네. 여기가 있네. 여기가 이마 쪽이. 앞머리가 닮았어. 3412님. 저도 다음 생에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 좀 자주 해주나요? 많이 셰프랑 해줘요. 결혼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처음에는 맛있게 요리해주고 주방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치우는 게 힘들어서 여보 정말 진정한 셰프는 요리가 시작이면 끝까지 정리하는 것도 진정한 셰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달라지더라고요. 아 달라졌어요? 네. 요즘은 이 싱크대까지 마른 걸레로 싹 닦고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아 이걸로 놀려야겠다. 흠을 하나 잡았다. 청소는 잘 안 하나 봐요 라고 놀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아 요즘에 너무 잘한다로 알겠습니다. 빈틈이 없는데 이분이. 이경나님 쪽쪽부부 식당 개업은 하셨나요? 식당 개업. 아, 이게 건물을 짓는 거다 보니까 마음처럼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원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혼자 다 하니까 일이 많이 느려요. 그리고 이제 혼자 여기서 서류 준비하면 이제 현장도 가야 되는데 그 같이 일할 사람이 없고 저 혼자 다 하니까 너무 느리고 그리고 저희 건물이 겨울에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느린 것도 있고 마음 같아서는 3월에 오픈하고 싶었는데 4월, 5월로 미뤄졌는데 지금이 4월이더라고요. 벌써. 요즘엔 근데 뭐든지 다 미뤄지는 때라서. 많이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꼭 오픈을 하자 진짜. 그렇지.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아내분이 아무래도 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두 분 관계에서 우리 유보영님 미카엘 씨 결혼 잘했네요. 와이프분이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입담도 너무 좋네요. 저랑 지금 신랑이랑 둘이 듣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두 분 다 흥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입담이 근데 진짜 좋으시네요. 아내분이 원래 말을 저렇게 잘하세요? 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 싸울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예쁜 얘기할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말이 어디서 나온지 다 진짜 뭐 포에트. 아내분이 목소리를 높이긴 해요? 많이 높아요. 아 예. 많이 높아요. 아 예. 흠 하나 잡았다. 저는 목소리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 항상 크게 얘기하세요. 제발 여보 제발 크게 얘기해줘. 안 들려. 그리고 방송할 때도 크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아 이제 그러니까 네.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군요. 싸울 때.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싸울 때 얘기해요. 내가 화내는 거 아니다. 뭐야 그게. 네네. 화를 좀 내시죠. 두 분 사이에 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좀 싸움도 하고 그래야 뭐 잘 굴러가는 게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아직 와중에 김춘자님께서 신랑 신발을 샀는데요 거기에 홍보 종이가 있길래 타 방송 원래 듣다가 여기로 넘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그 홍보대사를 뽑는 이벤트를 쭉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문의 얘기한 이벤트라고 1위로 뽑히신 분이 신발을 파시는 분이었는데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허징쇼 관련된 전단지를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판매하시는 신발에 다 이렇게 껴놓고 계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이 1등을 하셨었는데 잠깐 그분이 1등 하신 거 맞나? 맞죠. 근데 그분 효과가 김춘자님 신랑분에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한국이 요거를 안 물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애초에 한국을 왜 온 거예요? 아 저요? 예. 너무 근본 질문인데? 한국에서 물갈이 있는 호텔에서 한국 호텔로 이동했어요. 아 호텔 셰프로 일하다가? 예. 그때 직원이었으니까 갑자기 물갈이 있는 호텔 한국 회사가 샀어요. 아 그래서 너 한국 지점으로 가.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나 일 보고 저기 혹시 한국 와서 좀 일할 수 그때 그래서. 월드컵이었어요. 2002년에. 근데 월드컵보다 조금 더 한 두 달 정도 뒤에 도착했어. 왜냐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나 그때 20살이었어. 어, 20살이었어요. 예, 완전 어. 완전 그때 군인도 딱 나올 때. 예. 에, 호텔에서 조금 뭐 3년 동안 일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생활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아, 어때요? 그때 이제 불가리아에서 원래 셰프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네. 한국으로 와달라라는 요청을 듣고 어땠어요? 원래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혹은 알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저는 한국 엄청 많이 알고 있었어요. 2002년에? 아, 2002년 뭐 불가리아에도 그때 이제 뭐 마트 가면 한국 제품 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 저희 밴드도 있었고 어. 한국 악기도 되게 유명했어요. 어. 그래서 한국 뭐 모든 게 다 한국 되게 유명했어요. 어. 한국 이제 뭐 떠나는 나라라서 어. 자동차도 그렇고 어,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 한국 갈 수 있는 생각이 어, 나 바로 어 yes 했어요. 아 그냥 가겠다. 바로. 예, 그때 오. 사실은 어, 한국이지만 다른 나라도 다 전부 다섯 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 민정상회담도 말했어요. 아, 주머니에다가 농담으로 아, 종이 다섯 개 찢어서 줬어요. 아. 그 그걸 딱 한국 뽑았어요. 오. 그래서 오, 진짜 간다 이렇게. 다른 다섯 개가 어디였습니까? 다른 네 개. 아, 독일도 있었고 폴란드도 있었고 오. 폴란드 되게 편했어요. 거기 어머님 나라라서. 어머님 나라니까. 나머지는 지금 제대로 기억 안 나지만 뭐 다 유럽 쪽으로 했었어요. 맞아 맞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잠깐 들었었는데 미카엘 씨. 어머니가 이제 뭐 폴란드 분이시라고. 네, 저도 헌혈이에요. 어, 네. 그래요. 야, 그 2002년에 한국으로 딱 와서 그 이후로 그냥 계속 한국에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올 때는 아, 제가 혼자서 약속했어요. 딱 1년만 해라. 1년만 하겠다. 예. 그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 벌써 2021년 됐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형님. 시간이 그냥 확 가버렸네요.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인연도 만나고. 너무 편해요. 왜냐면 불가리아 비슷한 거 너무 많아서. 불가리아에 뭐가 비슷한 게 많아? 한국이랑 불가리아랑 날씨. 아 진짜? 같은 위도이니까. 아. 반도. 제가 그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음식도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그냥 너무 편했어요. 사람 성격이 또 약간 비슷하고 반도하는 사람들. 저는 네.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질문인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불가리아에 대해서. 네네. 불가리아 제 영화도 몇 번 본 적도 있고 하긴 한데. 네. 진짜 광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가리아를 광고로 어렸을 때 많이 봐가지고. 네네. 진짜 그렇게 매일 야쿠르트를 이렇게 네 번 먹나요? 예, 매일 매일도 먹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아 그래요? 예, 항상. 그래서 네. 그냥 다들 광고만 보고 다들 옛날엔 핀란드 사람들은 맨날 껌을 먹고. 예, 선생님 껌을 약간, 먹고. 약간 김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네. 매일 밥 대신 요구르트를 먹고. 네, 맞습니다. 우리 아, 진짜요? 김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정말? 네, 네. 아 농담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네. 김치하고 많이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 그 불가리아를 미카엘 만나기 전에 예. 여행을 갔었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요거트 슈퍼 마켓이 따로 있어요. 아 요구르트만 파는. 네. 아 그 막 이렇게 예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동네마다. 그 요거트만 파는 오. 마켓이 따로 있어요. 그냥 오. 냉장고 하나에 오. 과자 조금씩 있고 그 요거트만 파는 마트.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야. 응. 언제 한번 꼭 저도 군대 있을 때 하루에 무조건 하나씩 뭐 500g 먹으라고. 군인들. 불가리아는 이게 징병제인가요? 아니면 이미 끝났어요 지금. 예. 아 이제 징병제 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나갔을 때 이미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 때까지는 징병제였어요? 예. 아니 이 세상 이렇게 억울할 때가 아니 이 세상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나까지 나때까지는 군대를 끌려갔는데 그 이후로는 네. 이제 더 이상 징병제가 아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남자끼리 만나면 군대 예. 얘기하면 좀 예. 야, 아 제가, 약간 예, 화가 나겠네. 우리 방송식에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카엘 씨가 요리 프로 나와서 활약했던 영상들만 좀 모아봤거든요. 요것도 한번 커서 들어보시죠. 이태원 더비 결과는 미카엘. 결과는 미카엘. 미카엘이 반격의 1승. 반격의 1승. 홍석천을 잡았습니다. 아, 홍석천 억지로 왔네요. 네네네.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것보다는 소스가 조금 덜 들어간 미카엘 셰프님의 오빠의 음식이 더 맞지 않을까. 플러스가 있었군요. 다이어트 이제 시작하면 오빠네 가게 가서 맨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만들어주신다면. 오빠 집에서 바게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아니면 뭐 닭가슴살 좋아하시니까
옆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어도 되고 뽑고 가서 이 제타 치즈가 이 씹는 질감이 이런 다른 치즈와는 좀 달라서 이게 약간 부서지듯 되잖아요. 예, 이게 페타 치즈 한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음식 제목은 만수무강. 만수무강 맛볼게. 야, 근데 만수무강 간이 호벅호벅하지도 않고 참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않아? 야, 또 먹는다. 또 맛있어. 우와! 와, 맛있다. 만약에 싱거우면 또 소금 조금 더 넣어줘. 아니, 간이 딱 맞아. 입에서 이렇게 탁 불러줘. 그러니까요, 간이 국물이 맛있어. 아, 예. 냉장고를 부탁해라. 네네. 수민의 반찬. 네. 이렇게 좀 쭉 들어봤는데, 야, 아까 결과는 미카엘 이게 뭐예요? 아, 그 1등 되는 거 우리 1등 대결 방송이라서 네, 다른 셰프님으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대결했으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이 방송 때문에 나 오랜만에 듣죠. 네네네. 소리만 들으면서 막 아까 막 약간 닭살 돋는 것처럼 닭살 나왔어요. 아, 닭살 돌았어요. 우리 그때 5년 동안 계속 촬영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계속했었으니까 원년 멤버였죠. 처음에 계속 예, 저희 오프닝 멤버.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도 미카엘이 만든 음식을 먹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네네. 불가리아 대통령도 미카엘 씨가 있는 식당을 방문했었어요? 네네.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 그때 대통령 왔을 때 나 꼭 만나고 싶은데 왜냐면 불가리아에 계신 대사님이 자기보다 내가 불가리아 홍보도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리아 음식 대사님 저. 그래서 대사님이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딱 한 시간 만나는 거 원래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가 8시간, 9시간 정도 우리 보냈어요. 상도 받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뿌듯했겠네요. 아버지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고. 예, 것 같고 본인도. 예.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 박은혜 씨가 보기에 네. 우리 남편이 셰프로서 만드는 음식 이 음식들엔 이런 특징이 있다. 저희 남편 음식이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하다. 네, 거짓이 없이 솔직해요. 담백하고 맛이. 불가리아 음식하면은 언뜻 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신다면 불가리아 음식이 의외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 재료로 여러 가지 음식을 변형시키는. 네. 그리고 뭐 불가리아는 건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살찌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한국 음식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네. 제가 네. 곱창 스프를 되게 좋아해요. 불가리아 곱창 스프. 불가리아의 곱창 스프가 있어요? 네. 그 슈켄베 초르바. 슈켄베 초르바. 슈켄베 초르바? 슈켄베 초르바. 네. 그게 내장탕이랑 거의 흡사해요. 네. 왠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맛있어요. 해드릴게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그 식당 오픈하시면은 네. 놀러 가겠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은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네요? 남편이 만드는 음식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이 내장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장탕 해주세요. 보통 불가리아 여자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확 왔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징그럽다요 뭐 이런 거는. 근데 맛있어요. 예. 내장이 많이 들어간 국밥 종류를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오래 오래 동안 끓이는 거. 예. 거기에 이제 식초향이 좀 나고요. 식초향이 좀 마늘, 고춧가루도 많이 넣어요 불가리아 사람들이. 너무 맛있겠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 지금 우리가 뽀뽀 부부이시긴 한데 두 분이 지금 또 관계가 식당 대표와 셰프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매니저. 매니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방 보조. 주방 보조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그냥 아내일 때랑 이렇게. 진짜 슈퍼 안에 모든 일이 다 하고 있어요. 항상 나 챙기고 있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또 대부분 우리 5번 읽어보세요.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읽어보라고 연습하라고. 예. 일하면 똑바로 일하라고. 네. 옷을 또 예쁘게 입고 셔츠까지 또 다렸어요. 아니 근데 그 회사 대표로서 그렇게 할 때는 좀 약간 뭐 서운하거나 무섭거나 그럴 때는 없어요? 많지. 많습니다. 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서워 죽겠네. 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많이 싸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대표로서 제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초집중을 해서 일을 봐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멍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얘기할 때랑 똑같은데 네. 지금 뭐 공부를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걸 내가 딱 지금 눈만 보면 알지 이런 느낌인데. 근데 대신 제가 주방에서 보조를 볼 때는 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 보조니까. 네네 하고 따라가요. 어쨌든 두 분도 싸우긴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 싸워요. 예, 미안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불가리 음식은 하나도 안 복잡한데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지? 어렵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불가리 사람들이 어렵다고. 미카엘은 반대로 한국 음식이 복잡하대요. 한국 음식 복잡하고. 서로 이제 지금 뭐 미카엘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사람이지 거의 한국 사람이지만 어찌 됐든 출발이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문화가 너무 빨라요. 빨리빨리 하고. 아, 한국이 빠르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다른 생각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조금 되게 싫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그게 이제 제 위치에서는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잠깐 이거를 한국 문화라는 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아내를 비판한 거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네요. 나 지금 이제 방송 후반부 가니까 불이 붙기 시작했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에요. 네,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죠. 뭘 이게 그러니까 아 약간 좀 두 분 스타일이 미카엘은 좀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원래는 빠른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아야겠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빨리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명이 군뱅이에요. 군뱅 원래는 군뱅이었는데 네. 아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카엘 씨. 네, 네. 그래서 아까 눈이 공허했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님. 며칠 전에 방송 봤는데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분 사이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에 관해서는 서로의 한치의 양보가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메뉴 개발할 때 두 분 의견 차이가 크던데 서로 합의점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메뉴를 결정할 때 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합의를 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가리아 전통에 대한 음식은 저는 터치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소스를 따로 준다든지 소스 하나를 조금 더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셰프님이 양보해 줬어요. 네. 제가 그날 저녁에 시원하게 마사지 한번 해주면 네. 따라옵니다. 아 네. 따라와요. 네. 아 그럼 서로 메뉴에 대해서 합의는 된 거네요. 예. 네. 뭐 약간 마가 떴는데. 아 약간 방백이 있었는데. 아직 완벽한 합의나 오래 사실은 뭐 모든 전 세계 모든 셰프들이 이런 고집 이런 걸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주방에서 칼 던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칼을 던졌다고요? 이렇게 칼을 저한테 던진 게 아니라 착착착착 제가 이제 거기서 주방 보조로서 저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자칫 이제 상황을 깜빡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셰프가 칼질을 착착착착착 하다가 갑자기 칼을 탁 놓고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카리스마가 와 역시 셰프구나. 그래요. 칼을 그냥 이렇게 탁 둔 거죠. 이런 거 방송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헤드라인으로 쓰입니다. 네. 미카엘 칼을 던졌다. 네, 칼을 던진 게 아니고 칼을 놨습니다. 예, 칼을 놓은 거예요. 멋있게. 그래요. 네. 아유, 두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두 분 처음에는 아 좀 닭살인가 싶기도 했는데 두 분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도 너무 좋고. 근데 아까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아내분이. 아, 예. 네, 제가 이제 매니저도 하고 주방 보조도 하고 이제 회사 대표도 하고 메이크업 아티 뭐 다 하니까 저도 이제 좀 힘이 딸리고 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를 지금 빨리 가져야 되는데 아이도 갖고 일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이런 좋은
엔터테인먼트나 매니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불러서 더 이상 매니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엔터테인먼트 좀 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관심 있는 분들, 우리 네. 재능 많은 미카엘 씨에게 관심 많은 회사들 연락 꼭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좀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감사합니다. 예,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알고 계시죠? 건강식품,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3번 요구르트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사랑의 샘솟는 부부 미카엘 박은희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러.